방법을 찾아보셨나요? 어떻게 하면 좀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것을 일단 지워놓고 밑에다 위에다 써볼까요? High income, 그렇죠? High income heroes에다가 맵을 쓰면 됩니다. 맵.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뭔가 아이템이 있겠죠? 아이템을 받아서 그 아이템의 네임을 출력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let names, 그러니까 console log names, 됐죠? 자, 이렇게 삼출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정확하게 preview frame, 뭐 name이 아니고 names죠. 다시 names 하면은 아이언맨과 버드맨 이름만 딱 뽑혀서 나오죠. 이렇게 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템이죠. 하나의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그것이 아이템입니다.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바꿔주는 거예요. 바꿔서 그것을 리턴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슈퍼맨이 들어갔다. 지금 들어 있는 건 뭐가 들어 있죠? 여기다가 하이 인컴 컨솔로그 해서 하이 인컴 히어로즈.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 있나요? 보자. 그러면은 오브젝트 들어가 있고 오브젝트 들어 있잖아요. 그죠? 이 오브젝트를 받아서 첫 번째 오브젝트를 여기다 넣어요. 그죠? 그런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네임 프로퍼티. 네임 키, 키가 네임인 것의 값. 그죠? 키가 네임인 것의 값. 밸류네. 그죠? 그 밸류를 리턴하라는 겁니다. 요게 맵입니다. 맵은 서로 딱딱 짝을 맞춰 준다는 거예요. 그죠? 하나의 짝.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짝을 맞춰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오브젝트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오브젝트에서는 아이언맨이라는 값, 두 번째 오브젝트에서는 버드맨이라는 값을 리턴해 오는 겁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메소드가 바로 이 맵입니다.